이어서 여주시의회 정경관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금사한 면밈이 내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경관입니다. 2024년 대망의 희망찬 갑진년 우리 푸른 용의 해마다 우리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구현을 위해서 올 들어 세 번째로 2024년 금사면민과의 새해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박고수 면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권영규 노인회 분회장님, 김낙홍 이장 협의회장님 비롯한 우리 각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이장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남녀 그리고 노인회 분 여러분에게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금사면민 대화에 참석해주신 이충우 시장님 그리고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경규명 박두형 진선아 우리 이상숙 의원님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 많은 단체장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사면은 인구가 3,000명이 채 안 되지만 2,901명이지만 농가 비중이 40%가 넘는 청정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쌀에게 참외를 비롯해서 고품질의 쌀과 시설 채소 등의 생산 지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사면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동아기 길을 포함한 여강길 11코스 등 그리 클린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여주시 예산을 살펴봐서 금사면 총 예산액은 여주시 본예산 8,096억 중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올해는 15억 6천만 원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의 0.2%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속적인 비용을 보면은 6개분의 83억에 8천만 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은 주민 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에 6억 원, 하수도 증설에 2천만 원, 주민 자치 센터 운영에 8,700만 원, 기타 8억 정도의 보조 사업은 2억 5천 정도로 해서 그중에서 우리 지역 특성을 위한 전국에 차별화된 우리 최고의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우리 축제인 금사 참외축제도 작년도에 비해서 1천만 원이 증가된 1억 3천만 원을 보조해서 자부담 7천에서 2억 정도로 해서 올해도 가장 전국에서 뛰어난 농특산물 축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금사면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 참여 예산이 우리 전통 사찰 대성자 속주미 펌프실 보수정비에 29건 51호 권위사항 같은 경우를 보면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미 4건 24년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시 권위사항이 14건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시 16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금사면의 오랜 수건 사업에 대한 금사면의 행정복지센터 우리 다목적 정책사업 금사 저수지 둘레길 조성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황토길 조성 사업들은 제가 아까도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의 재정이라든가 상급기관 환경부 환경청이나 하천청 농림부와의 사전 협의라든가 승인이 조정될 문제가 있고 행정 절차 법규상 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균형과 조화 있게 같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푸는 문제가 있는 거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아서 우리 여주시 의회는 6명의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를 통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겠지만 금사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면 과제와 현안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전과 정책을 대안을 시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도 이제 그리고 금사면도 앞으로의 지역 경제 활기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비약적인 성장과 아울러 도약 우리 화합의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박고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박사급의 고수 고수라는 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뜻에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지만은 우리 주민들하고 화합과 우리 그동안에 쌓인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강인한 추진력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서 각 사회단체님과 면미가 합시 단결해서 앞으로 전개될 당면 사업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시 한번 금사 면민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해야 될 금사 문화 체육벨트 수립이라든가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금사 도시계획 우리 도로를 이라든가 도로 교량 안전시설 관련 공사 등 하수도 보고 관련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6개 분야의 83억의 이런 수건 사업과 현원 가제 등의 해결을 해서 앞으로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금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꿈도 희망도 금사면민과 함께 아름다움을 동행을 해서 올해의 새로운 우리 여주의 르네상스의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금사면과 면민 그리고 의회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삼일체가 돼서 우리 다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가면은 희망의 길이 보인다는 열린다는 그런 참된 진리를 되새기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2024년 총룡회에는 여주를 물고 우리 승천에서 우리 금사면의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러면서 건강과 행복 앞으로의 무한대에 대박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